네, 안녕하세요. 전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밋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밋싱은 SMS와 피싱의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의적으로는 피싱의 한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료 쿠폰 제공이나 돌잔치 초대장 등과 같은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자 메시지를 클릭하면 이제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소액 결제가 발생되거나 또는 개인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서밋싱의 공격은 물론 이제 준비와 공격으로 나눌 수 있고, 준비 단계에서는 악성 앱을 먼저 제작을 한다. 그리고 악성 앱을 제작한 다음에 악성 문자를 이제 발송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용자가 이제 피해자가 URL을 클릭하게 되면 악성 앱 설치가 되고 그 뒤로부터 이제 소액 결제나 정보 탈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URL에는 뭐 상품명이나 금액이나 별도 주소 등으로 그 URL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액 결제를 차단 또는 제한의 방법으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통신사에서는 소액 결제를 차단하는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인정을 통해서 이제 소액 결제 차단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 소액 결제 차단, 소위 말하면 자동이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불분명한 글을 당연히 자제하면 막을 수 있을 거고요. 뭐 서밋싱은 특별한 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제 구성 요소를 쓰면 좋겠죠. 공격자, 피해자, 빅팀이라고 하는 피해자, 그 다음에 유포 서버, 수집 서버, 악성 앱으로 이동 중인 정도로 이 정도의 이제 구성 요소를 기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 부분은 특별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잠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끝으로 서밋싱의 사례를 간단하게 보면 뭐 이런 식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GS 홈쇼핑에서 안내하고 있는 서밋싱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가 오면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제 악성 앱에 감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인되지 않은, 특히 이제 공인된 기관이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업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하더라도 그 링크는 가급적 클릭하지 않는 게 서밋싱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